안녕하세요. 지난 동영상에서 LPBA 챔피언, 두 번째 챔피언이 되는 기회를 안타깝게 놓쳤던 김민아 선수의 아쉬웠던 세트 포인트 이 배치를 소개했습니다. 김민아 선수가 이 배치를 이렇게 길게 실패하면서 기회가 사카이 아야코 선수에게 넘어갔는데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3연속 득점을 하면서 2세트를 가져가서 세트 스코어 1대1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뒤돌리기 키스에 의한 득점이 있었는데 그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프로샷 LPBA로 정렬하고 챔피언 포인트 그리고 26번째 챔피언인데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26번 선택하고 메뉴 누르면 전구 모양으로 생긴 힌트 버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버튼을 누르면 이런 배치가 나오는데요. 이 배치는 사카이 아야코 선수의 2세트, 세트 포인트 배치입니다. 10이닝, 10대 10인 상황에서 사카이 선수가 이것만 득점을 하면 2세트를 가져가는 상황인데요. 이 배치가 아주 재미있는 배치입니다. 어떤 재미가 있는 배치냐면 뒤돌리기를 쳐서 득점을 하려면 3쿠션째 요 근처에 맞아야 될 텐데 그렇게 치려면 회전은 줄이고 당점은 올리지 않아서 이렇게 보내야 되겠죠. 회전을 원팁 정도로 줄이고 2분의 1 두께 정도를 맞춰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키스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두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키스가 나죠.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평균 에버리지가 0.9가 넘던데 그 선수가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카이 아야코 선수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로 친것 같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친다는 것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키스를 흰 공을 먼저 보내서 빼겠다는 뜻인데 그렇다는 것은 회전은 더 써도 되겠죠. 두팁 이상의 회전을 써도 되고 좀 강하게 쳐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인데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림에는 지금 9시 방향 3팁으로 두께 8분의 5를 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죠. 좀더 두껍게 쳤어야 될것 같습니다. 사카이 아야코 선수는 흰 공이 내 공인 노란 공보다 먼저 돌아와서 빨간 공을 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키스가 나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득점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배치 아닙니까? 저도 똑같이 키스를 냈는데도 득점이 되었습니다. 이 배치는 키스가 나도 득점이 되는 배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행운의 득점이 되면서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2세트를 가져가서 세트 스코어 1대1로 비기면서 분위기가 사카이 아야코 선수 쪽으로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이런 배치를, 그럼 키스를 날걸 알면서 뒤돌리기를 쳐야 되느냐? 이런 키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옆돌리기를 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옆돌리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옆돌리기가 가능하고요. 옆돌리기는 저도 어려워하는 편인데, 무리해서라도 뒤돌리기를 치고 싶다라면 어떻게 치면 될까요? 뒤돌리기를 친다면 4쿠션으로 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께가 매우 얇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얇은 두께로 쳐야 되는데 그랬을 때 키스가 없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얇은 두께로 쳤을 때흰 공이 이쪽으로 가면서 1쿠션, 2쿠션 이후에 3쿠션으로 오는 내 공과 여기에서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얇게 쳤을 때 회전은 많이 주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얇은 두께가 맞았을 때 이렇게 되면 이건 너무 기네요. 여기에서 키스 위험이 있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확률 높게 빼기 위해서는 그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회전은 많이 사용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두꺼운 두께를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3팁 이상의 회전을 주고 부드럽게 쳐서 아까보다는 조금 두껍게 쳐보겠습니다.
뒤돌리기를 친다면 이렇게 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돌리기 연습을 하다 보면 키스 나는 배치가 가장 재미있는 뒤돌리기 연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카이 아야코 선수의 2세트 세트 포인트는 키스가 두 군데 존재한다는 점에서 재미있고 무리하게 3쿠션으로 뒤돌리기를 치려 하지 않고 4쿠션을 선택할 수 있어야 깊이가 있는 플레이가 된다는 점에서 뒤돌리기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배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당구박사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을 했습니다. 화면이 오른쪽에 당구박사의 다운로드 링크를 표시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3쿠션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분이라든가 실전 배치를 가지고 제대로 된 연습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다운로드해서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챔피언이 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배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걸어치기도 있었고요. 세트포인트인 뒤돌리기도 있었고 난구풀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모든 배치들을 한 4개 정도의 더 재미있는 배치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당구박사 채널 구독하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획성 없이 아무렇게나 연습하지 말고 질 좋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당구에 진심인 분들은 당구 교재를 당구대에 띄워놓고 연습하는 당구박사의 BTS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